이제 아바나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트리니다드에 가기 위해서 비아슈 터미널로 가고 있고요. 오늘 7시간 동안 버스 타고 트리니다드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 상태도 굉장히 안 좋다고 악명이 높아서 과연 어떨지 극한 체험. 좌석은 어떤가요? 생각보다 편해요. 생각보다 편해? 이코노미보다 훨씬 좋아. 생각보다 안락해. 안락해서 좋다? 파이팅! 파이팅! 시간에 달려가지고 드디어 트리니다드에 도착했습니다. 하루가 다 갔네요. 진짜 생각보다는 버스가 엄청 불편하진 않아가지고 볼만했어요.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또 언제 버스 오랜만에 타보겠어요. 길게. 트리니다드는 역시 아바나보다 훨씬 작은 도시 느낌이고요. 지금 마치 저희를 환영하는 것 같이 너무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렇게 그지꼴이죠? 그지 같네요. 트리니다드에 오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간다는 차메론의 아저씨네 랍스터를 먹기 위해서 지금 그 아저씨네 집에 가서 내일 먹을 랍스터 예약을 하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So we want to make a reservation. Quiero reservar. English is okay. Ah. 자전거도 빌릴 수 있대. 24시간. 오, 크게. 좋다. 트리니다드에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아, 여기 카사가 루프탑에 뷰도 좋고 좋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온수가 안 나와요. 온수가 안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거의 남미 볼리비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냉수에서 샤워도 하고 게다가 드라이기도 없어가지고 수건으로서 머리 말리고 디지털 디톡스를 넘어서서 아날로그를 너무 지금 심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도 트리니다드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자체가 되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시골이고 되게 한적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 진짜 좋긴 좋은데 오늘 밤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해보고 싶네요. 이런 올드카는 또 처음 타보네. 아바나에서 엄청 팬시한 올드카만 타다가 약간 이거는 진짜 실용적인 올드카인 것 같다. 이게 진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올드카인 것 같지? 저 승차 하면서 올드카가 느껴지고 있어. 오 점프 점프. 예를 들면 여기서 자 근데 이걸 봐야지 내가 하는 거 알려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근데 가까이 가니까 조금 돌려가면서 팔목을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뒤에까지 딸 수 있겠지? 뒷모습까지 이거 놓친 거 같은데? 놓쳤어 다시 어제 찬물로 샤워한 소감 좀. 정신이 확 드는 채로. 찬물로 샤워하기 위해서 스쿼트 했어요. 소바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을 담아야 하겠다.
우리가 찬물을 느끼면서 아 역시 쿠바에서는 좀 이렇게 고생도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사실 보일러가 있었어요. 버튼 하나면 끝낼 수 있었던 체험. 보일러를 주인 아줌마가 안 틀어주고 가가지고 고생했네요.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만큼의 보람이 있어요. 일단 1쿡을 냈기 때문에 그 값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올라오는 게 좋은 것 같고 밖에는 되게 더운데 여기 안에는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되게 바람이 지금 시원하게 불고 있고 감시자들은 시원한 곳에서 바람 쐬면서 사탕수수 동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감시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 저도 월급 받고 일하는 노예로서 남일 같진 않네요. 여기는 최소 과장급은 돼야지 올라올 수 있는 탑이고요. 저는 아직 대리이기 때문에 저 밑에서 사탕수수를 베고 있을 것 같네요. 올라올만 했나요? 올라올수록 시원했어요. 시원해가지고. 시원해서? 올라올만 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성용이죠? 그럼요. 당이에요. 하지만 30 넘으신 분들은 뭐 좀 먹고 오세요. 뭐 드시고 오셨구나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은 빚쟁이가 호의호식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네. 빚이 좋아 빚이. 카드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카드 되겠지. 현금을 조금 가져오셔. 뭘 나 뭐 먹어야 돼? 이거. 쿠바에 온 첫날 가게에서 카드로 계산하려다가 아저씨가 헤이 here's 쿠바. 신용카드 들고 what? 소액 대출은 괜찮아요. P2P 대출은 요새 있습니다. 게임장 거래는 슈가케인 앤 레몬 사탕수수와 레몬을 섞은 주스입니다. 맛이 어떨지. 와 어때? 맛있어. 맛있어? 달아. 드셔보세요. 어때? 맛있지. 진짜 맛있어? 달아. 뭐지 이거 최고의 맛인데요? 한잔 더? 맛있어. 사탕수수랑 레몬이 와우. 엄청 어울려. 이거 한 잔 더 마시자. 10곡 채우자. 예쁘네. 귀엽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된 게 그냥 양면 옷 같은 거지. 뭐가 있을 것 같지 않나? 아래는 백인이고 위에 흑인인데? 아, 또 네세시토. 아, 먹을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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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ATM기 내가 찾을 거야. 쓸데없이 돈 써. 짠. Say that you will change the way you walk, the way you talk, the way you wear your hair. Change the way you dress, the way you kiss, everything cause you are scared that I might. 아저씨가 뭐 음악을 얘기하길래 뒤에서 CK님이 블루투스 연결하는 얘기 같다고 해서 뭔 개소리하고 있냐고. 그랬는데 쿠바에서 우버 잡는 소리 한다고. 쿠바에서 우버 잡는 소리하고 한창 이랬는데 이 올드카가 블루투스가 돼요. 지금 썬님의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블루투스가 음악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와 신난다. 껴줘서 고마워. 잘했어 쿠바. 쿠바 최고. 누나가 최고. 단단한 투어로 오세요.
되게 신기한 게 점점 웃겨지는 것 같아. 솔직히 나 여행 마지막 날이 너무 기대돼. 거의 우차사 방청권 얻고서 가는 느낌일 것 같아. 장단 저리 가라. 진짜 너무 웃겨. 14시간 영상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예쁘게 잘 나왔다고 진짜 멋있다고 하니까 일콕씩 준다고. 팁을 주시겠다고. 돈도 제일 없는데. 돈도 제일 없는데. 돈도 제일 없는데. 채무 1위. 주무시던데. 자려고요. 한 시간 반 정도 남아가지고. 오늘 컨셉이 약간 텐션의 극과 극을 보여주는 날인가요? 미쳐있거나 자거나. 이분 분해 나서 좋아. 자꾸 뭐 쏜다고 하고. 마음에 듬. 쏜다 그랬잖아 오늘. 이거 뒤풀이는 백순대 먹는 걸로. Right past me, pretending like you don't see.